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전자발찌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출국 과정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자발찌를 풀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천안 서북구 관내에서 지인을 위협해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46살 A씨가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출국 직전 강도 행각을 벌인 건데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A씨의 전자발찌를 풀어줬고 곧장 두바이로 떠난 겁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관할인 천안보호관찰소에 미리 출국 허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A씨는 마스크와 의료기기 수출업체에서 일했는데 업체 대표가 두바이 출장 사실을 확인해줬고 A씨의 신원을 보증했습니다. A씨가 출국 직전 강도 행각을 벌인 걸 모르고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를 풀어준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꽤 됩니다. 사실 워낙 재범 범죄율이 높잖아요. 이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막으면서 통제할 수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줘, 출국 허가를 해줬고. 출국 허가 당시 A씨는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지만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어젯밤 천안에서 금 30돈을 직거래로 사겠다고 불러낸 뒤 살해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지난해 계룡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이나 귀금속 직거래를 둘러싼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야간이나 한산한 장소에서 거래하는 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진 기자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옛 군청사 주변에 119 대원과 경찰 순찰 차량들이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30대 B씨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 30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50대 A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금을 구매하겠다며 B씨를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겁니다.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아 강도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인 옛 군청사 주변은 평상시 우범지대로 인적이 드물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던 곳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범지역인데 시에다가 이게 좀 나무 좀 치려고 하는데 땅이 계속 넘어가면서 주인이 바뀌니까 이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여기서만 공수차들도 이거 자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금 직거래를 둘러싼 강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충남 계룡시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을 팔려던 40대 남성을 도로변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금이나 귀금속 직거래 시 상대방이 늦은 밤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약속 장소로 지정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거래를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고향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면 가는 대로,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아쉽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고속도로 휴게소,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기 전이다 보니 한산합니다. 간간이 보이는 귀성객들은 어렵게 결정한 고향 방문인 만큼 스스로 방역에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외할머니들 안 가려고 하다가 안 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조심해서 이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휴게소 실내 식당은 영업이 중단되고 매대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차 안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입출구도 분리돼 되도록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했으며 입장 시 체온 측정과 출입 명부 작성도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음식을
포장 판매만 가능하오니까 음식은 차 안에서 드시고 입출구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휴게소 방역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역도 평소 명절과는 사뭇 다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다니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나 홀로 귀성객이 대부분입니다. 고민 끝에 고향 방문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여 가족 간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제 가서 오히려 전파가 되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으로 300명에서 500명대였던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보다 4배 이상 많지만 귀성객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절 동안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불가피하게 고향 방문을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금만 증상이나 이상이 있더라도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명절인 만큼 상황이 궁금합니다.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혜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요금소 기준으로 2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미 귀성 정체가 시작된 건데요. 특히 대전을 통과하는 경부선 상황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신탄진을 포함해서 충청 지역에서만 30km 정도 막히고 있고요. 인접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인 논산 천안선과 중부선도 어렵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경부선 부산 방향 정체 상황인데 천안 휴게소부터 남이 분기점, 이후로도 신탄진부터 회덕 분기점까지 밀리지만 이렇게 곳곳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속도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논산 천안선 지나기가 불편합니다. 논산 방향으로 남천안부터 정안 일대 통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호남 지선의 경우도 대전 방향으로 북대전 부근에서 밀리는데 이 정체는 2km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지역에서 모두 120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학원과 콜센터,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감염세가 계속되며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과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모두 20명이 확진됐고 당진과 아산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으로 충남에서만 모두 67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1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통 큰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빵사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갓 구운 빵으로 온정을 전하는가 하면 축산인들과 기업인 등 각계각층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의 향토빵집 제빵사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빵과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힘겨운 건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생업을 뒤로한 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데에 뭉쳤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가 만든 빵과 케이크를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만들어진 1,200여 개의 빵과 케이크는 아동시설과 장애인시설 22개소 1,100명에게 전달돼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천안시는 70여 개 향토 제과점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신성장의 날개를 달기 위해 빵의 도시 천안을 공식 선언하고 빵의 날 행사를 연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빵빵데이로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10월 10일 그 빵의 날이 오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인들도 통 큰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돼지고기 1만 킬로그램과 고기만두 500박스, 사골곰탕 3,000팩 등 7,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위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그러면 계속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공주에 있는 한 기업은 충남 적십자사에 돈의 결연 세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황금도시락 캠페인도 함께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곳곳에서 통 큰 기부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명절 기간 개방되는 학교 주차장은 대전 유성구 56개 학교와 서구 45개 학교 등 모두 200곳이며 운전자는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고 연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출차해야 합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은 오늘 각종 테러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대테러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무기로는 테러범만 제거하지만 교육으로는 테러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제대테러연구센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 사관학교와는 대테러 분야 연구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정보와 자료 교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해서 충남 지역 전액 지급 시군이 8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산시는 정부 기준에 따라 누락된 5만 281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고 지급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상생지원금을 전 주민에게 주기로 한 시군은 아산과 서산, 논산, 공주, 계룡시와 청양, 금산, 태안군 등 8곳이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당진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공장 내 통제센터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사측 직원들은 오늘 호소문을 통해 노조원들은 통제센터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원들은 통제센터의 경우 제철소 전체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등 중요 시설이 밀집된 곳이라며 불법 점거 이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 100여 명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통제센터를 점거한 채 2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해수부를 찾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인 가로림만 사업은 서산과 태산 사이 162km 해안선 8,000헥타르의 갯벌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해양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추석 2년째를 맞아 귀성객들이 귀향 대신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송금을 선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한 은행이 코로나 사태 전후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출금은 18% 감소한 반면 송금 이체는 8% 증가했으며 현금 출금 액수는 5% 줄었으나 계좌 이체 건수는 38% 늘었습니다. 평균 계좌 이체 금액도 2019년 55만 원에서 지난 추석엔 66만 원으로 20% 늘었으며 이체 메모 시 부모님 검색어 비중이 156%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추석 풍습이 귀향 대신 비대면 송금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는 지난 6일부터 추석 연휴 전 열흘 동안 지역 금융기관에 5,900억 원의 화폐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에 5,634억 원에 비해 11.1%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적 모임 제한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따른 화폐 수요 감소로 분석됩니다. 하반기 정부 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 자재 가격이 상반기보다 평균 12.39% 상승할 전망입니다.